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민간 사전 청약에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는데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총 공급 물량과 추첨제 물량은 얼만큼인지, 그리고 정말 반값 아파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민간 사전 청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였습니다. 2월 7일 날 국토부가 수도권에 1,000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이번에 민간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 곳에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보도기사가 나왔던 거죠. 정말 반값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간 사전 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에 1차, 2차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이번이 제3차이면서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민간 사전 청약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곳은 이제 수도권이죠. 그 중에서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파주 운정 3지구의 브랜드는 우미린이네요. 그리고 총 공급 호수는 501호. 이 501호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전부 다 공급이 되고요. 양주 회천 지구도 있습니다. 여기 브랜드는 대광 로제비앙이고요. 공급 호수는 총 502호입니다. 이 502호 중에서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우리가 20평대 아파트로 불리죠. 이 호수는 총 109호가 공급이 되고, 30평대 아파트는 총 393호, 이렇게 해서 502호가 공급이 되고, 파주와 양주를 다 더하면 1003호, 1000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두 곳 중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도기사에서 이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지 추정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 3차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는 먼저 파주 운정 3지구의 경우에 30평대가 4억 4천만 원, 4억 3천만 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가격을 보면 1,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양주 회천지구는 20평대가 3억 6천, 30평대가 4억 1천만 원으로 평당 가격은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과연 인근 시세 대비해서 반값 아파트인지 인근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주 운정 3지구입니다. 지금 지도 보시는데요. 해당 지역은 이쯤입니다. 이쪽에 이제 GTX A 노선이 지나가죠. A 노선에서 그렇게 멀지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인근 시세를 보면 이제 매매 사례가 많이 없네요. 8억 7천. 제가 검색 조건을 30평대에 지어진 지 4년 안쪽, 그러니까 거의 신축이죠. 이쪽에 요건을 갖추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8억 5천에서 13억 5천, 그러니까 최고가는 빼고 최저로 봤을 때 8억 5천, 7억 4천, 7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7억 뭐 5천에서 한 7억 8천 정도로 이렇게 보면, 인근 주변에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이 정도 금액인데 분양가가 4억 3천, 4억 4천이면 뭐 정확히 반값이라기보다는 반값보다 조금 더 비싼, 그러니까 할인율을 보면 50%가 아닌 뭐 한 40에서 대충 한 4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금액으로 분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뭐 상당히 시세 대비했을 때 저렴하게 분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좀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좀 투자 목적까지 같이 보셔서 이렇게 이쪽을 한번 청약을 해볼까 라고 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집값을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분양가인 4억 4천이나 4억 3천 이 금액은 기존의 운정 신도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운정 신도시죠. 이렇게 이제 새롭게 또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쪽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아파트들이 막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지어진 지 4년 이내니까 뭐한 2018년, 19년도에 지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파주의 집값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때 집값이 이 금액대였거든요. 4억 3천, 4억 4천. 이게 이제 불과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서 뭐 8억까지 육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집값 조정이 얼만큼 있을 것인가? 상승은 뭐 최근에 올라왔던 그 상승폭보다는 좀 어렵겠죠, 그런 폭은. 그리고 집값이 조정받는다면 과연 얼만큼 조정받을 것인가? 최악은 8억에서 정말 그대로 그냥 폭락해서 이 금액대 떨어져 버리면 이득이 없을 거잖아요, 전혀. 지금 분양 받으면. 근데 물론 앞으로의 집값은 지켜봐야겠지만 아주 단시간 내에 이렇게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일정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이거를 구입해서 나중에 차익까지 보신다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 보실 분들은 뭐 괜찮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앞으로의 집값은 누구도 모릅니다. 또 제가 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양주를 보겠습니다. 양주 회천지구인데요, 이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먼저 개발됐고 이제 이쪽이 뒤이어서 개발되는데, 이번에 3차로 민간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제 이쪽 부근입니다. 덕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시세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0평대로 준공된 지 4년 안쪽, 그러니까 신축 위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값을 보니까 뭐 5억 2천, 5억 7천, 5억 3천, 7억도 있고요. 하지만 매매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뭐한 5억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 되겠죠.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자,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분양가가 4억 1000이니까 결과적으로 시세 대비했을 때한 1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이 된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이 정도라면 뭐한 20, 한 5, 6, 5%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시세보다 이 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분양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반값 아파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청약을 노리신다라고 하시면, 실거주 목적이면 뭐 당연히 괜찮고요. 하지만 이것 외에 좀 이렇게 나중에 차익까지 보는 이 투자까지 보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주, 글쎄요, 앞으로 집값이 조정은 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모를까 투자 목적까지 보신다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자, 그래서 반값 아파트는 이제 파주 운정 3지구에 이쪽 지역에 정말 거의 반값 비슷한 아파트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양주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반값보다는 한25% 정도 좀 저렴한, 시세 대비 1억 정도 조금 낮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된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인근 시세 대비 20%에서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보도 기사들은 당연히 좀 자극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50% 저렴한, 정말 반값에
분양이 된다 라고 기사를 썼다 라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급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민간 사전 청약은 일반 공급분이 조금 많습니다. 전체에서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가 특별 공급 63%인데 신혼부부 특공이 20%, 생애 최초 20%, 다자녀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공공 사전 청약에서는 일반 공급이 15%로 비율이 낮았는데 민간에서는 그 비율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첨제 공급도 있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이 되는데 그 지구별 추첨 물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먼저 파주 운정 3지구 우미린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급 호수는 501호인데 여기에서 추첨분이 106호입니다.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 공급분이 313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60호수가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율은 19.2%고요. 일반 공급은 188호가 공급되는데 이 중에서 46호가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고요. 여기에 대한 비율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주 회천지구는 총 502호가 공급되는데 추첨분이 역시 21%인 106호입니다. 특별공급은 315호수에서 60호수가 일반공급은 187호 중에서 46호가 추첨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이 비율은 24.6%. 그러니까 이 추첨제 물량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신청 자격을 보실 텐데요. 공공분양 사전 청약과 동일하게 사전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공고문은 제가 뒤에 설명드릴 이 청약 홈에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역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이렇게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공공과 다르게 일반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첨자 주의를 포기하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신청 절차와 당첨자 발표는 사전 청약 접수는 이제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 사이 기간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진행하고요. 2월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당첨자를 발표한 다음에 자격 검증을 거치겠죠. 이제 부적격자를 걸러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제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문이나 이런 사전 청약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약홈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3차 민간 사전 청약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제가 파주 운정 3지구나 양주 회천 지구에 대해서 향후 집값 전망을 아주 짧게나마 제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지역들의 청약을 도전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